이런 농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데 그 농부의 딸이, 어린 딸이 그 주위 식탁 주위를 뛰어놀다가 얼마 잘못해서 아주 애지중지 여기던 자기의 손수건을 음식물에다 전부 얼룩을 지게 만든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는 그 손수건에 얼룩이 지고 못 쓰게 된 걸 바라보면서 아주 애가 그냥 애절하게 울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을 본 피카소가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몇 가지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아주 멋진 작품이 된 거야. 그 아이에게 그 작품을 선물해 주면서 그 아이의 얼룩진 손수건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그에게 준 거죠. 그 일화를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의미가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룩진 인생이고 몹쓰게 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얼룩진 인생으로 끝이 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우리를 만지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의 얼룩진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만 하면 깨어진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만 하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작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면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을 만지시면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발을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의 걸음이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왔던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소식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또 속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또 배신감에 빠지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될 때 주후 1세기경에 다윗의 동네는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의 땅을 의미합니다.
안에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의 생각이 지배하고 로마의 사상이 지배하고 로마의 철학이 지배하고 로마의 논리가 지배하고 로마의 모든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지배하는 그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세상에 지배를 받는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흑암이 덮어져 있는 동네. 절망이 덮어져 있고 슬픔이 덮어져 있고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어둠에 덮여져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현대 철학자들은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책임의 시대고 무의미의 시대고 무희망의 시대다. 이 시대에 기준도 없고 이 시대에 의미도 없고 이 시대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결핍된 그 속에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탄절 아침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의 수용소.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이때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을 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탄의 메시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지금 나의 가정을 내 삶을 진 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둠을 뚫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산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무려 500년 이상이나 되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본토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정을 잃어버리고 참된 장소를 잃어버린 모든 세계에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비 예수가 오셨다. 모든 세계에 흩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산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마음의 안식이 없는 참된 평화를 얻은 건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고향에 가고 싶은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모든 흩어진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갈기갈기 찢어져 마음이 다 깨어져 깨진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부서져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뉴저지 대학에 조지 켈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다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치
사회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사회와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제목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열차가 쭉 있는데 그 열차 칸 중에 어느 한 칸에 유리창이 딱 깨어지게 되면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열차가 못 쓰게 됩니다.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멩이도 던지고 그 안에 휴지도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해나가요. 근데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그 열차 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칸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무모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원상 복구해야 이 전체를 복구할 수 있는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에 나오는 논문의 주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같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수선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깨진 유리창같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치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요. 이 깨진 유리창같이 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온전히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절로부터 2011년 2011번째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이 땅에는 깨진 유리창 같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또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또 오셔야 돼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한 번 오셔서 치료되지 않는 아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또 한 번 성탄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11번이나 계속되는 성탄절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같은 우리들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성탄 아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다윗의 동네같이 절망에 쌓여있는 우리 상황 속에 그리고 깨진 유리창 같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하시고 깨진 유리창 같은 우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 세상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이 결단과 이 고백을 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